유목과 몽골 제국 제8강은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투르크 제국의 역사입니다. 자, 지도를 또 한번 가보죠. 중앙 유라시아 지리적 구분입니다. 맨 서쪽은 카프카즈 산맥이 있는 곳이고요. 서투르키스탄 두강 사이의 땅. 사실 이곳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두강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오늘날의 중국 땅인 신강 위구르 자치구, 동투르키스탄, 그리고 몽골고원 이런 곳이 있죠. 이곳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소련 국가들, 또 이슬람의 영역, 또 투르크의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투르크인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서쪽에서부터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지리적 명칭이지만 동투르키스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카자흐스탄은 카자흐라고 하는 트르크어에다가 스탄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어 또는 우르두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합쳐가지고 누구누구 족속의 땅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땅, 뭐 터키, 카자흐족의 땅, 카자흐스탄, 우즈벡족의 땅, 우즈베키스탄. 근데 사실 이렇게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민족으로 나누어진 건 19세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지역에 유목, 그다음에 목축하는 사람이 막 그냥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혈통으로 누가 뭐 계보가 있고 이 족보가 있는 건다 조작된 거예요. 저도 그런 족보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은 고구려의 후예가 나중에 몽골로 가가지고 몽골의 칭기스칸으로 이어진다라고 가계도를 만든 분도 계시던데 사실은 그건 전형적인 농민제국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농민제국들은 아버지의 부계 혈통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로 아들 이렇게 가는 거를 아주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농민제국적 발상이고요. 그렇게 어떤 집안으로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약탈을 위해서 뭉치고 그냥 분산되어 있는 게 기본이에요. 때로 뭉칠 때는 외부로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할 때, 그런 때만 뭉쳤다라고 하는 게 유목제국의 특징인 거죠. 자, 이렇게 이 지역에 스탄 국가들이 많이 사는데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투르크 족속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가지고 살고 있다. 물론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 그 민족만 사는 건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에도 카자흐 민족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안에도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인, 고려인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구분 없이 살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투르크인이다. 또 하나는 무슬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지역이 전부 그 이슬람을 국교화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그리고 약간은 이제 느슨한 무슬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이슬람이 쉽게 확산되었냐면 당시에는 사산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던 타누페르 굉장히 허약했거든요. 그래서 아랍 족속들이 사산주 페르시아를 넘어서 이 중앙아시아까지 만들어진 지 100년 안된 사이에 쫙 흡수가 됐는데 이슬람 문명이 가진 다양성을 흡수하는 특유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슬람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하는 종교가 생겨요. 여기 남자들의 얼굴을 보면 약간의 혈통적으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 모자들을 쓰죠. 조금씩은 다 달라요. 아랍 쪽의 모자와는 조금 더 다른, 그렇죠? 터키인의 모자, 키르기스스탄 모자, 또 위구르인의 모자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게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의 트르크인들은 탱글이라고 하는 천지인 사상이 있었죠. 항상 하늘에 있는 그 존재를 따르는 그런 게 있죠. 이 몽골 족속도 탱글이 많이 따랐거든요. 그 탱그리에서 나온 게 단군이 아닐까. 단군이라는 한자를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기록할 때 아니면 그 전에 전설로 내려올 때부터 탱그리가 단군으로 음차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썰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 탱그리의 사상과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라고는 절대자. 이런 잘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아랍 유목민들한테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문화 습성과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원래 종교가 불교 또는 마니교가 막 들어왔었는데, 불교나 마니교는 공통적으로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목 지역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고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건데 고기를 못 먹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엔 불교나 마니교가 자리 잡지 못하고 이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죠. 또 여자들이 쓰는 히잡 같은 경우에도 저기 아랍인들의 히잡 같은 거 같은데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히잡이라 안 부르고 그냥 스카프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뭐 여인의 얼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여기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들의 독특한 스카프를 써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 있었던 유목 족속들의 어떤 스카프 문화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슬람에서는 히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랍에 특히 사우디아라비나 이라크나 이집트 같은 어떤 상당히 엄격한 이런 이슬람의 문화보다는 약간 느슨한 체계의 이슬람을 따르는 게 중앙아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것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투르크라고 하는 투르크 또는 튀르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튀르크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에다가 움라우트를 붙이는 게 튀로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튀르크인들은 몽골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지금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1990년대 발견된 요 비문에 의해서예요. 터키인의 조상은 몽골고원에서 출발했다라고 여기 귤택인 비문 또는 톤유쿠쿠 비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두강 사이의 땅을 거쳐서 터키까지 갔느냐? 뭐 이런 역사를 한번 자, 말씀드릴 하는데요. 흔히 터키가 대한민국과 형제국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돌궐과 고구려가 형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연원을 따져가지고 돌궐은 터키의 조상이고 고구려는 한국의 조상이니 조상들끼리 형제였으니까 지금도 형제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얼추상단단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귤택인 비문 중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572년 무한 카간이 사망하자 고구려가 사절을 파견했다. 동쪽으로부터 비클리에서 문상객이 와서 애도했다. 비클리, 메코리, 코리, 구리. 사실 고구려가 원래 구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구리가 사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친한 관계였던 거죠. 근데 이거는 형제국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한 관계일 뿐이지 형제. 그러면 이 동양식 형제와 서양식 형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의 형제는요, 서열이 있어요. 누가 형이 되느냐, 누가 동생이 되느냐가 굉장히 따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면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고요. 형제 관계면 어쨌든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린 겁니다. 예를 들면, 후금이 쳐들어왔던 정묘호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묘호란에서 후금이 한참 쳐들어오다가 조선의 임금도 다 피난을 갔었죠. 근데 한양까지 안 오고 중간에서 이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후금과 조선은 형제의를 맺습니다. 그럼 누가 형일까요? 후금이 형이었던 겁니다. 그 동생인 조선은 막대한 물자와 볼모로 왕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우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양의 형제는 우열 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게 형제 관계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터키에서 말하는 형제는요, 이슬람식 형제입니다. 이슬람식 형제는 뜻을 같이 하는 나라의 관계예요. 여기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에서는 이웃 이슬람 국가는 모두 형제국입니다. 특히 수니파 국가는 다 형제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형제국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왜 형제국이냐? 아, 그건 6.25 때 공산당에 대항해서 터키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고 공산당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형제국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형제란 이슬람, 꾸란에서 나오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일 때 형제라는 건. 그렇다면 돌고가 고구려는 형제국이었나요?
절대 형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친하기는 했겠지만.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 그 다음에 터키까지 이 투르크인의 땅이 된 것은 이제 이 몽골권에 살던 일부 사람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강 사이에 땅에 어느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두강 사이에서 사실은 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해서 용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빠스조에서 아빠스라고 하는 이 칼리프조, 당시에는 이슬람 국가 중 가장 권위가 높은 곳이 칼리프 국가였어요. 그래서 아빠스에서 용병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쪽으로 가가지고 맘루크 술탄, 예, 그곳에서 용병을 활동하다가 맘루크 술탄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유목 족속들의 전투력이 아주 발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부 사람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용병을 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트랜스 옥시아나 두강 사이에서 여러 부족국가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부족국가 이름을 오구즈라고 불러요. 오구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족,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축들을 가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초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국가 정도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지역에 두 개의 강이 있죠. 중요한 강이 시르강 또는 시르다리아, 다리아는 강이란 뜻이에요. 시르강과 아무강, 요 오아시스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 오구즈 국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 두캉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구즈 야부군에서 군대의 수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별명이 철의 화살이라고 불렸어요. 워낙 싸움을 잘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야부구라고 하는 지휘자, 그러니까 지도자 이름을 야부구라 부르는데, 야부구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야부구한테 이제 대항을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권력이 상당히 있었던 상태인데, 그 아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들인 셀주크 베이, 그러니까 베이도 사실은 지도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주크란 이름을 가진 지도자가 오구즈 야부구에서 떠나가지고 시르다리아 서쪽의 젠드란 도시로 가가지고 독립거점을 마련합니다. 셀주크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게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시작인 거죠. 그러다가 이 셀주크가 부하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라는 아무강과 시르강 사이에 있는 중요한 오아시스죠.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동한 사람이 아르슬란 아구부였던 거예요. 아르슬란 이름을 가진 지도자죠. 아구부는 지도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젠드를 떠나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의 거점을 마련합니다. 이거 당연히 외부와의 어떤 전투가 여러 번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무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패자로 자리 잡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겨울은 부하라에서, 여름은 사마르칸트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마르칸트는 조금 더 상류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상류 지역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하류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몰고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목초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두고 서로 이 야구부끼리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오아시스 지역에는 목초지를 두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이제 전투를 계속 해가면서 세력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셀주크란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란 고원으로 가고, 오늘날의 터키 쪽으로 진군을 하고, 또 일부는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가고, 그리고 아나톨리아를 점령을 하고, 이러면서 셀주크란 나라가 거의 이제 한 200여 년 동안 이 지역의 강력한 패자로 자리 잡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셀주크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전투는 단단악한 전투였다. 1040년에 있었던 전투인데, 아무강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거의 페르시아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과 싸웠다는 얘기죠. 페르시아인과 싸워가지고, 1037년에 셀주크의 손자 투르 베이가 독립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독립국가다 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3년 후에 가즈나 제국의 술탄 메수트와 단단악한에서 일전을 벌인 거죠. 그러면 이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람 누가 세요? 항상? 예, 북쪽 초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력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단단악한 전투에서 셀주크가 또 이기고 된 거고요. 이때 등장하는 전술이 바로 유목민족 특유의 치고 빠지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몽골 제국 얘기할 텐데요. 몽골 제국에서도 항상 치고 빠지기 전술이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을 대충 아실 거예요. 고구려가 청야 전술을 구사했다. 이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예요.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싸워요. 그러고서는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한참을 도망가요. 도망가면 거기에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죠. 앞에 시간에도 한 나라의 유방이 흉노를 공격하러 갔다가 백등산에서 포위되잖아요. 그것도 전형적으로 한번 싸우는 이겼단 말이죠.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백등산에 포위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유목제국의 치고빠지기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인들은 정당하게 싸우는 거 1대1로 제대로 붙은 이런 거 없다 그랬죠?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치고빠지기 전술을 늘 구사를 한다. 유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거 싸우는 거. 이게 기본적인 전술이다. 여기서 셀주크 투르크가 메수트를 이기게 된 가장 중요한 선수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싸움에 이겨서 이긴 후에 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늘날 이란의 레이란 곳에서 수도를 만들고요. 본격적으로 투르크인들의 정착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르강과 암후강에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정착지가 없어가지고 그 좁은 오아시스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이란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이쪽엔 초원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투르크인이 본격적으로 정착지를 찾게 된 거고요. 또 셀주크 제국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전투는 말라지 케르트 또는 만지 케르트라고 부르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요, 비잔틴 제국과 싸운 거예요. 두 번째 술탄이었던 알프 아르슬란과 비잔틴의 디오게네스 황제가 말라지 게르트에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됨으로써 아나톨리아 반도를 두고 셀주크와 비잔틴이 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71년 8월 말라지 게르트 평원에서 조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비잔틴 제국의 뭐 군사는 한 20만? 그다음에 셀주크는 한 5만? 이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나 셀주크는 기본적으로 기병이죠. 경장 기병 중심의 엄청 빠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비잔틴 제국은 그전까지 여전히 보병, 기병은 조금 있죠. 그렇지만 스피드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기본 그때부터 벌써 용병을 많이 샀어요. 뭐 아르메니아 용병, 그다음에 저쪽 그 카프카즈에 있는 용병, 그다음 이쪽 발칸 쪽에 있는 용병들을 달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셀주크만큼 당연히 빠르게 공략하는 이런 데서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과 비잔틴이 패배하게 되고요. 디오게네스 황제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 황제는 이제 콘스탄티노 돌아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 황제가 사실은 권력이 약했던 거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권력을 잡을 수 있는데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황제 자리에 내려오게 된 거죠. 수도에서 폐위를 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있게 된 거고요. 이 말라지게르트 전투 이후에 아나톨리아를 본격적으로 셀주크가 차지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셀주크 제국의 전성기는 멜릭 크샤 술탄 시대입니다. 바그다드. 당시에 이제 아빠스조의 수도였죠. 그 아빠스로 아예 멸망을 시키고 바그다드를 가고 다마스커스 예루살렘까지 또이 메카 메디나. 이 메카 메디나는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점령하는 자가 사실 이슬람의 패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쫙 셀주크가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투르크 제국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농민제국처럼 절대 권력자가 있어가지고 전체 쫙 다스리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 부족장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멜리크샤라고 하는 힘 있는 술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다스리진 못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봉건시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힘센 군주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작은 왕국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술탄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또 여러 지역의 작은 지도자들이 뭐 베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사회였다.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술탄이 있다. 그 아들 내려가 보면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는 각 지역의 수장들이 통치하는 지역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 셀주크가 원래 두강 사이에 땅이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군대는 당연히 초원의 습성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란 거쳐서 바그다드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바그다드 지역은 초원이 아니라 사막이거든요. 오아시스밖에 없는 농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 중에 상당수는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초원 출신들은 초원으로 가고 점차적으로 제국은 누가 구성이 되냐? 그 지역에 사람들로 군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 제국부터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또는 점령 지역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해가지고 군대를 구성하는 체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다 이제 분열이 되고 작은 셀주크 지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도 셀주크가 있고 룸 셀주크, 아나톨리아 셀주크가 있었어요. 아나톨리아 셀주크가 또 기록에 남아있죠. 이란 지역에도 셀주크가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바그다드 지역에도 있고, 뭐, 아랍 지방에도 일부 있고, 있었겠죠. 이제, 아나톨리아도 셀주크에서 룸 셀주크니까 로마 셀주크란 뜻이죠. 이때의 수도가 벌써 이즈니크,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그 이즈니크 중심으로 나라가 생긴 거고, 특히 아나톨리아 반도에 지속적으로 투르크인의 정착지가 만들어지면서 투르크인이 계속 북쪽에서 유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했던 사건이 십자군이에요. 십자군들이 쭉이 동부 지중해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아크레, 안티오크를 점령함으로써 여기 도시를 만들죠. 그때 요 셀주크인들이 초기에는 십자군이랑 당했지만 3차, 4차부터는 점차적으로 이 기독교 십자군들을 몰아내므로써 이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시대로 자리 잡습니다. 점차적으로 비잔틴 제국은 약해지고 셀주크인들이 이쪽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몽골 제국이 동쪽에서 다시 옵니다. 셀주크인들이 왔다가 그 뒤에 또 몽골 제국이 쭉 오고요. 특히 일칸국,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훌레구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일칸국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수도는 오늘날 이란의 타브리즈였는데 여기서 일칸국이 이란과 아나톨리아가 쫙 점령을 하죠. 거기서 이제 아나톨리아 셀주크는 결국 이 몽골의 피지배인으로서 잠깐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요 일칸국이 확산할 때, 몽골 제국 힘이 강력할 때, 이때는 이제 셀주크인들이 이제 피지배 민족으로 잠깐 있었던 거죠. 그때 몽골 군들이 맨 서쪽으로 갔던 전투가 아이잘루트 전투인데, 이때 이집트에 있었던 맘루크, 이 사람들 원래 셀주크인들이에요. 그 맘루크 노예 사람들인데, 원래 출신들이 투르크인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아이잘루트 전투에서 몽골 사람들을 이제 막아냅니다. 근데 사실 몽골인들도 대부분 뭐 정말 몽골인들은 드물고 튀르크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키투브카라고 한 사람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몽골계 튀르크인과 원래 튀르크인인데 맘루크였던 사람들이 만났던 전투가 아이잘루트 전투였죠. 결국은 이곳에서도 지형과 기후에 익숙한 이집트 맘루크군이 유리하게 전개됨으로써 몽골군은 더 이상 서방 헌정을 하지 못한 이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거죠.